뮤시드는 문화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뮤직의 뮤자, 그 다음에 씨앗 할 때 시드, 뮤시드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도 갈 수 없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맞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아름아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좀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뮤시드 딘치 콘서트에 앞서서 우리 성시교회 담임 목사님 잠깐 오셔서 이 콘서트의 목적과 또 취지 또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는요, 다 생략하고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음악회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음악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여러분 좀 짜증이 나실만도 한데 너무 평안하게 바로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걸 참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밴드 순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곡 더 선사해 드리고 내려갈까 하는데요. 여러분 좀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서 오페라의 유령 다들 아시죠? 네, 오페라의 유령 젊은 친구들 많이 알 것 같아요.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Think of Me라는 곡이 있어요. 오늘 가족 단위로 오셨으니까 한국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줘요 이별이 와도 꼭 약속해줘요 날 기억한다고 어느 날 그대가 나를 떠나도 가끔 한순간 잠시 날 생각해줘요 I got some mismatch. Well, I guess you say what can make me feel this way, my girl. Talking about my girl, I got so much honey. Bees and the bee.
got a sweeter song than the bird from the tree. Well, I guess you say, what can make me feel this way, my girl? Talking about my girl, my girl, talking about my girl, talking about my girl, my girl. Sunshine on a cloudy day. When it's cold outside, I got some space. Well, I guess you say, what can make me feel this way, my girl? I'm talking about my girl, my girl. I'm talking about my girl, talking about my girl, my girl. Ooh, "오는 곳" 김강성님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끝날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곡은 그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재즈곡 중에서 이 곡 다 아실 거예요.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인데 최근 맞나요? 작년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곡이 삽입이 되었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즈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입니다. 근질근질하신 분들 이쪽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맹이 친구들도 왔는데 영화 음악 중에서 알라딘 OST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A Whole You Are 마지막 곡으로 여기 알라딘 알라딘 있습니다. 이거 다음 곡에서 일러. 자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 알라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n show you.
다시 할게요. 다시. 알라딘이 나오고 싶대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제 키가 좀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네. 아, 키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앵콜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앵콜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성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이 굉장히 모험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세요. 너무 멋있으시고 지역사회에 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또, 우리 박영화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성시교회 또 교인분들도 많이 계시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래는 가장 먼저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라서, 또 이 성전 앞이기 때문에, 찬양곡으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께 정말로 이 찬양은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을 파고드는 곡인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랑 함께 은혜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옷자락 이렇게 만지면서 여러분 소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끄냐면 물을 먹고 싶은데 물... 네, 감사합니다. 박선혜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자, 특별히 지금 순서에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 따님이시자 지금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혜 님께서 특별히 반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모든 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회자분한테.